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권 전체가 들고 나서 가지고 지금 추미애가 물러났으니까 윤석열도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디다 대고 대통령이 결재를 했으면 공무원이면 거기에 따라야지. 거기에 항명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선. 일단 두 가지로 보면요. 지금 이게 무조건 물러나라.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법에 보면 이제 그 정직 징계 중에는요. 사표 수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징계 중에는. 그리고 이제 이거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자기들에게 윤석열 총장이 판사들을 사찰했다고 고발했잖아요. 수사 중에는 이게 그 사표 수리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물러날 수도 없는 사람 보고 빨리 이게 자꾸 그러니까요. 물러나라고 강요하는 거잖아. 이거는 자가 당착, 자기에게 모순이고.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이 2개월 정직했는데 뭐왜 대드느냐, 대통령이 대드느냐. 지금 이게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입니까? 대통령이 왕이야. 지금 이게 삼국시대입니까? 어명이 내렸는데 거기에 반항하면 역적이라는 건가요? 자기들에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결정하면 다 따랐습니까? 좌파들에게 계속 소송하고 이게 안 했습니까? 옛날에 정연주 캐비아 사장은 재판 끝까지 안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대통령의 처분이라 해서 무조건 이게 따라야 된다? 이런 게 봉건 왕조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게 더 합리적 여론으로부터 이게 그 좌파들이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리얼미터에서도 우리 서민의 사님은 늘 조작미터라고 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만은 18일 날 500명을 상대로 해서 윤석열 총장의 자진사퇴 주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대다수가,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사퇴는 해서는 안 된다. 불필요하다. 이런 쪽에 지금 여론이 나왔더라고요. 그럼요. 항상 이게 여론 보면 한30% 되죠. 30%대 그 대깨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30%대.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 사퇴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제가 알기로 이게 54% 이상 대다수는 이게 그 동반 사퇴는 말도 안 된다. 이런 데 여론으로 다수 견해는 그게 대부분의 여론조사 54.8%로 그러니까 나왔네요. 그거. 대부분 이게 50한 5에서 60 사이 대부분의 다수는 이거는 명백하게 이게 추미애가 잘못한 건데 왜 자기들에게 물귀신 농계 작전을 하는데 농계는 훌륭한 분이고 추미애를 농계에 비유하는 거는 농계에 대한 중대한 사자 명예훼손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저는 물귀신 작전 하거든요. 추미애가 100% 잘못하면 추미애만 물러나면 되지. 왜 같이 동반 사퇴해야 되는 이런 게 물귀신 작전을 펴느냐. 그래서 그거는 국민들이 그걸 간파하기 때문에 여론에서도 54% 이상이 그 동반 사퇴는 게 부당하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아주 현명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고 딱 이렇게 여론조사에서도 친여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5, 그렇습니다. 60%. 나머지 한 30%가 뭐 동반 사퇴 쪽에 이게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깨문들, 그 친문 세력들 아닙니까? 문파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이렇게 동반 사퇴,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 추미애는 자기 임무를 다 완수했으니까 이제 물러났고 아주 그 사퇴한 것이 뭐 대단한 결단인 것처럼 칭송을 하는데 아니 윤석열은 추미애가 임무를 완수한다는 게 뭡니까? 윤석열 쫓아내려고 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너도 물러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어쨌든 그런데 여권이 이렇게 자진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는 속셈이 있을 거예요. 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요? 뭐, 본인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게 윤석열이가 있으면 그 밑에 윤석열 사단들이 끝까지 계속 움직이고 또 이게 두달 뒤에는 컴백이 되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재판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미리부터 우한을 잘라내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도가 있고요. 근데 추미애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퇴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추미애가 저는 이제 그 토사 추행으로 보거든요. 실제 추미애가 이제 법무부장을 좀더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이가 야, 이만하면 이게 네할 도리 많이 했으니까 칭찬을 해주면서 그러게 완곡하게 저는 문재인이 권유로 사표를 냈다. 그러나 뭐 무슨 70분을 얘기할 게 그러니까. 있겠습니까? 안 물러난다니까 또 문재인이가 직설적 화법이 아니잖아요. 빙글빙글 돌리다 보니까 70분이 간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실질은 토사추행인데 토사구팽. 근데 형식은 이제 그 추매가 또 뒤끝 정리하면 안 되니까 형식은 이제 명예퇴진 스스로에게 뭐 자발적으로 내는 것처럼 저는 이런 쇼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당의 사람들 보면 전부 추매를 칭찬을 엄청 해. 근데 한 명도 좀 더 법무부 장관 좀 더 아세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서울시장 나오라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어요. 혹시 나올까 봐서 지금 천정근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뭐 철의 장관 추미애 고생했다. 추 장관의 결단 경의를 표한다. 어쩌저쩌 막 떠들잖아. 그런데 네. 한 명도 서울시장 좀 놓으십시오. 왜? 노마 필패니까. 또는 이게 한 명도 장관 좀 더 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토사구팽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제가 걱정이 있어요. 추미애가 지금 사표는 뭐 낸 것처럼 돼 있잖아. 쇼를. 네. 근데 그냥 안 물러나고 마지막까지 이게 광란의 칼춤을 두 개 더 망나는 짓을 하고 떠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두 개. 하나는 이제 그 공수처 있잖아요. 예. 이게 원래는 저번에 저번 주에 강제 통과될 거였잖아. 근데 추미애가 연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볼 때는 이거 전현정이 내가 추천한 사람 못 믿겠어. 더 확실한 내 사람으로 더 확실한 내 사람으로 새로 하나 추천해야 되겠어. 왜? 이제 다섯 명만 되면 되니까. 네. 부의 받겠잖아. 이런 식으로 이 공수처장을 추미애가 새로 추천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시키는 이런 게 꼼수가 하나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검사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 한번 더 하고 떠나야 되겠어. 조남관 대검차장 교체 1순위. 저게 내가 시켰더니 내를 물어 조남관 대검차장 대행되면 안 되잖아. 자르고 그 자리에 이렇게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이 역시 나으니까 네. 그거 보내고. 그다음에 가장 챙겨줘야 될 사람 있잖아. 심재철이. 네. 너가 이게 서울중앙지검장 가. 심재철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전지검의 이두봉이 제일 얄미우니까 어디 고검 어디게 보내고 고검으로 보내지 고검으로 또 지검장 보내면 안 되지 고검으로 이런 식의 완전히 막가파 인사를 딱 두 개를 하고 그만두지 않을까 이런 게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사퇴 주장이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종의 초법적 요구 아닙니까? 거기에 정세균 총리까지도 가세해가지고 국민을 잘 섬기는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은근히 또 사퇴 압력을 가하고 나섰어요. 참 이게 정세균이도요. 예, 요즘 이게 왜 이렇게 맛이 가는지 이 정세균이든 뭐 이낙연이든 예. 문제에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국민이란 걸 잘 새겨들이 돼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국민은 무조건 이게 30%의 대깨문입니다. 예. 대깨문 여론. 그런데 이 대깨문은 우리 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런 게 그 바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 국민의 뜻을 잘 새겨들으라 하면 그럼 이게 본인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안 해야지. 예. 윤석열 총장 보고 이 국민의 뜻을 잘 챙겨서 빨리 나가라. 그럼 이게 70%의 국민은 뭐냐 말이에요. 예. 70%의 국민이 윤석열 제대로 잘하고 있다 권력수사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는 이낙연이나 정세균이 있잖아. 도대체 이게 너무 이게 그 문재인이만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간택 받아보려고 차기 됐군에 예.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이라는 사람들 얘기는 개인적으로 충성 경쟁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여권의 핵심 인사들의 경우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 나아가서는 윤석열과 문재인의 갈등으로 이렇게 구조가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것은 검찰개혁의 2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새롭게 임기 종반을 자기들의 구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나름대로 뭐 그런 좀 큰 그림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넉넉히 그 사람들의 의도에 그렇게 말려들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밟을수록요 윤석열 총장이 그 스타일을 좀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오히려 그 막 여권에 나서가지고 밟을수록 윤석열 총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봤자 윤석열 총장 지지율만 더 올려줄 뿐이고요. 얼마나 강단했냐면 윤석열 총장이 사법고시 구수한 사람이에요. 구수가 쉬운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그 서슬퍼런 군부독재 아닙니까?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서울대에서 모의 재판을 하거든요. 모의 재판할 때 보면 이게 검사 역할, 판사 역할이 있잖아. 그때 윤석열 총장이 모의 재판할 때 검사 역할을 했거든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한테 사형을 구형했잖아요. 예. 전두환 대통령 서슬 뻔할 때 사형을 구형하면 이게 학교 잘립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뭐 잘못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정원 수사할 때도 이게 자천자천 되면서도 버텼고요. 그리고 이게 국감에서도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제가 말하면 아무리 이게 잘라내려고 저는 정권을 해봤자 오히려 이게 더 윤석열 총장 강하게 버티면서 또 이게 지지율만 항상 그러지만 제가 윤석열을 키운 건 8알이 정권의 탄압이거든요. 네. 그래서는 지금이라도 이게 여당이 그런 이게 그 뭐 어떻게든 찍어내는 그런 무모한 의도 있잖아. 이걸 이렇게 버리는 게 맞다 봐요. 윤석열 총장이 네. 정직을 당한 뒤에 가장 화제에 올랐던 게 개를 데리고 뭐 개 고양이 이렇게 한 7마리를 집에서 키우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5마리는 유기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입양을 했는데 그 산책하는 모습이 우리 시청자들한테 많은 감동을 주었더라고요. 뭔가 그 쓸쓸한 모습이랄까 그런데 그 개를 그렇게 산책한 이유가 부인 김건희 씨가 본인 수사도 있지만 또 남편이 여러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래갖고 완전히 뭐 이렇게 아프다는 거 아닙니까? 몸이 확 빠지고 그래서 같이 전에는 산책을 하다가 혼자 산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윤석열 총장 그 집이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 바로 맞은편에 있고요. 그렇죠. 제가 같은 아파트에 여러 명 알기 때문에 평소에도요. 평소에도 윤석열 총장이 뭐 쓰레기도 분리수거 할 때 맨날 비워주고 예. 뭐 장사에 뭐 사러도 있잖아 편의점에 예. 직접 나오기 때문에 그 동네를 어슬렁어슬 자주 다니고요. 아 그렇군요. 이번에 그 개는 4마리고 예. 고양이가 3마리예요. 고양이 3마리 완전 동물의 왕국인데 예. 그중에 그 산책하다가 방송 나온 거는 톨이라고요. 예. 문재인이 개 키우는 거 있죠. 문재인이도 개 이름도 톨입니다. 야 같은 게 톨인데 어떻게 개도 주인 닮아가 그렇게 수준 차이가 나는지. 윤석열 개는요, 옛날에 아파가지고 알력사 시기잖아, 있었는데 그걸 치료해가지고, 지금 이게 그 윤석열 총장이 돌보고 있는 이런 개고요. 제가 개 이야기 놓으니까, 한자성어 이게 하나 그 소개하면요. 우석의 소리인데,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 네, 그렇죠. 이런 게 있잖아.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이게 보는 게 낫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요걸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걸로요. 백문 문재인이 100명보다 문재인이 100명이 불여일견 개 한 마리보다 못하다. 문재인 100명이 개 한 마리보다 못하다. 불여일견 네. 개잖아 개견자 네. 개보다 이게 못하다. 문재인 100명이 오죽하면 이게 이런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로 문재인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관심사는 또 하나는 추미애가 물러나면 뭐 할 거냐인데 아까도 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서울시장 출마로 갈 거냐 아니면은 계속 또 총리를 한번 노려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권으로 직행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서울시장은 조금 타이밍이 늦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좀 이따가 하지만 안철수 변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추미애로서는 총리 마지막에 총리함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대깨문도로 자기 지지하니까 야 다음에 이게 대권 한번 나가보자 이런 게 꿈을 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미애의 꿈이 얼마나 헛된 꿈이냐. 추미애가 요즘 시를 많이 인용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이제 그 법무부 장관 딱 징계할 때는 264 있잖아. 네. 이륙사관데 그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 예. 이러면서 이게 자기도 강철로 된 무지개. 절정이라는 하루 햇볕에 또. 말라버리는 아지랑이가 아니고 강철로 된 이게 무지개처럼 하겠다. 이 말은 이게 법무부 장관 계속 하겠다는 뜻이거든, 걔요. 그런데 예. 잘리잖아. 예. 잘리더니 또 시를 바꿔버려. 시를 바꿔가 정호성 시인이 있잖아, 정호성. 예. 정호성에 그 산산조각이 있거든. 야, 나는 이게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당 세상에 향한 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시를 많이 하잖아. 제가 추미애가 아까 총리 꿈꾸고 뭐 대권 꿈꾼 됐잖아요. 저는 이제 그 시, 이런 시인들을 추미애한테 비유하는 거는 시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모욕이고 그냥 유행가 한 구절로 제가 추미애를 꿈을 네. 평가한다면 이게 그 이용 노래 있죠. 네. 이용. 네.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네.
나를 울려요. 항상 그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이 오면 뭐 자기는 꿈은 꾸겠지 추미애도. 그런데 추미애 누가 이게 대권 총리 시켜주겠어요? 문재인이가 추미애를 좋아하겠어요? 그냥 달랜 거잖아. 토사추팽이라니까요. 따라서 저는 추미애의 꿈은 이룰 수 없는 꿈이고 추미애에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평가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이 청원 게시판에는 추미애를 계속 근무시켜라, 말하자면 법무장관 시키라는 게 20만을 넘었었어요. 한 27만. 30만 넘었어요. 예. 31만, 아까 제가 본 게 30만. 대개문들이 총 집계한 것 같은데 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추미애 후임에는 이해찬이가 적격이다. 얼마 전에 이해찬이가 노무현재단 뭐 창립 몇 주년 그런 그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180석의 유력을 잘 보여줬다. 이번 공수처법 처리라든가 검찰개혁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뭐 이해찬의 뭐 독재적 카리스마랄까 그런 것들은 대깨면들하고 좀 비유가 맞는 거죠. 근데 이해찬이가 자꾸 최근에 소환이 많이 되기는 돼요. 그런데 뭐. 이해찬이하고 추미애는요. 이해찬은요. 정말 이게 대깨문의 그 성골 중에 성골이고 예. 지금 상황입니다. 상황이죠. 문재인 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 추미애는요. 대깨문들이 그냥 지금 뭐 어떻게 윤석열 치고 하니까 뭐 잘한다 잘한다 해주지요. 추미애는 예. 그 대깨문들이 볼 때는 원죄가 있어요. 노무현을 이게 탄핵한 죄, 예. 그다음에 더루킹을 고발해가 김경수를 찍은 죄, 예. 이런 뒤에 추미애 때문에 문재인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완전히 파산나버렸잖아요. 예. 추미애가 문재인의 지지율을 떨어뜨렸잖아요. 예.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이해찬을 후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예. 뭐 그런 뒤에 그 호사관들이 웃자고 한번 해보는 얘기. 웃자고 한 이야기고요. 그러나 이해찬의 역할로는 앞으로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물론. 또 대선 과정이라든가 또 이낙연이 끝난 뒤에 누가 또 당을 끌어갈 건지 뭐 여러 문제에 있어서 이해찬이 재소환될 가능성도 있고 지난번 중국의 왕이 네. 외교부장이 와서 이낙연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도 안 만나주고 또 이인영이도 안 만나주는데 이해찬이는 만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국에서 다 거기 정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역시 이해찬이야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해찬이가 문재인이보다 상황. 그거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천하가 다 아는 이런 게 그 사실은 맞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해찬이는 건강 변수가 있다 보거든요. 워낙에 해골창 건강이 안 좋아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추미애는 뭐 별의별 앞으로 생각이 있겠지만 일단 정권으로서는 추미애가 이게 역할을 뭐 토끼 잡는 것도 썩잖은 건 아니에요. 좀 이게 토끼를 조용히 완벽하게 잡아야지 말이야. 시끄럽게만 해가지고 지지율 막 이렇게 폭락시키고 토끼를 완전히 잡지도 못하고 두 달 동안 토끼 못 뛰도록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개만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 추미애에 대해서 정권의 평가는 높지 않고 저는 이번에 만약에 사표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리든 이제 뭐 대권이든 다 물 건너가고요. 결국에 일장춘몽. 추미애의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난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판결, 정말 홍순욱 부장판사가 현명하게 판결을 내려서 우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지금 말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되살리는 그러한 역사적 재판, 판결이 내려지기를 저나 시청자 여러분 모두 함께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